맞습니다. 삼겹살에 술 한잔 하고 간단하게만 여기 보여드리고 유튜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세요. 오늘 보는 게 아니라 삼겹살에 어서 오세요. 아이고, 미녀 개그우먼. 누구라고는 말안 하겠어. 미녀 개그우먼. 반갑습니다. 삼겹살에 간단하게 소주 한잔 할게요. 오늘 다들 놀러 갔나 봐. 콜이 없어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삼겹살에. 어서 오세요. 아저씨라고 하지 마. 앙. 누구한테 한 건지 알죠? 앙. 오늘 배달 15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빨리 댓글, 공유, 저장까지 눌러주시고요. 술 한잔 배달합니다. 오늘 삼겹살에 배달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 소주 찍는다고 했고요. 오늘은 15건. 오늘 15건 하고 왔어요. 오늘 콜 없어가지고. 토요일 밤치고는 콜 진짜 없었어요. 15건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15건 하고 삼겹살에 술 한잔 배달합니다. 짠! 소주랑 있는데, 입을 저 똑같은 거 했어. 모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첫 잔은 원샷이야. 원샷하고, 근데 삼겹살, 구워야 되는데 좀잘안 굽고 있어요. 아, 다 구웠구나. 멋있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하면서 기사님 두 분이나 만났어요. 한 분은 초년이 아니시고, 두 번째 만난 분이고, 또한 분은 20대? 중반이신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엄청 내 팬이었나 봐.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긴장하면서 다가오시는 또 팬은 시청 저 기사님은 좀 처음 봤어. 인스타 잘 보고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두 분이나 만나뵀어요. 오늘은 삼겹살에 술 한잔 하겠습니다. 짠. 태우냐고? 나도 모르겠어요. 중부냐고? 서울 중랑구입니다. 중랑구. 평상시에는 그렇게 빨리 급하게 안 먹어요. 아니 뭐 닐스 찍고 뭐 하다 보니까 다 탔네. 탄건 아니고 잘 익었다. 바삭바삭하니 잘 익었다. 잘생겼다고 익히 알고 있어요. 아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서는 깔끔하게 짧게 먹고 유튜브로 넘어갈 거야. 12시 20분에. 술초 하나 닐스 저 인스타에서 닐스 하나 찍었는데 거기서는 술만 마시고 삼겹살은 못 먹었어. 잘렸어. 그래서 유튜브 가면은 10만 원에 뺏기는데. 맞다. 역시 삼겹살은 냉동 삼겹살. 냉동 삼겹살인데 냉장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필수 냉동인데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삼겹살 판매해서 그뭐 김치라든지 부추도 엄마가 이렇게 해줬네. 유튜브 이제 가야 돼요. 그거 조개 국물에다가 국물 또 있어야 되잖아. 조개 국물 해가지고 삼겹살에 소주 하나, 발포주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